형이 나왔다가 이번에는 언니가 나오네요. 이거 진짜 무슨 일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번에는요. 관종 언니가 등장합니다. 사실 관종이라고 하면 관심 종자를 줄여서 하는 말이죠. 아, 얄밉다. 약간은 보기 싫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릴 관종 언니는 좀 다릅니다. 밉지 않은 아주 선한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지금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 언니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감귤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소속인 임성철 소방장은 바로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요. 아이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거든요. 네. 그로부터 석 달여가 지난 어제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 임성철 소방장의 동료 소방장으로 추정되는 분의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순직자 유족 지원 결과 문서를 봤는데 각 시도별로 동료분들 또 여러 단체와 개인 기업에서도 참 많은 기부를 해주셨다. 감사하다라는 네.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덧붙여졌는데요. 뭔데요? 조의금 명단에서 밉지 않은 관종 언니라는 이름으로 천만 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글을 남긴 겁니다. 아니 보통 이제 이 기부 어떤 또 지원 이런 걸 할 때는 물론 이제 순수한 뜻도 있지만 그 순수한 뜻 더하기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부했습니다.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보통 밝히기 마련인데 이분은 보세요. 밉지 않은 관종 언니 실명은 안 밝히고 저렇게 기부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리신 소방관분은 이 사연을 전하면서 밉지 않은 관종원이를 찾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허준 변호사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찾았다고 해요. 검색을 다 해봤다는 네? 거예요. 이 동료 소방관이 직접 한번 찾아봤더니 방송인 겸 가수 이지혜 씨의 유튜브 채널명이 바로 밉지 않은 관종 언니였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저도 이 채널 되게 좋아한데요. 정말 이지혜 씨의 털털한 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재밌는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이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이 동료 소방관이 이지혜 씨를 봤다는 거예요. 네. 참 정이 가고 진짜 친근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기부까지 해주니까 더 감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제주 동부소방서 고 임성철 소방교 유족 조의금 명단 봤더니요. 하단부에 이지혜 씨가 본인 명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 이름 밉지 않은 관종 언니 이 이름으로 천만 원을 기부한 대역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화면에서처럼. 저 밉지 않은 관종 언니가 이지혜 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이름이었대요. 채널 이름. 근데 사실 조금은 의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관종 언니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이채롭지만 그만큼 또 자신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부를 하게 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좀 공개를 할게요. 저희 3개월의 수익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언니야 자꾸 엄마한테 가봐. 아빠한테 줘.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 사랑으로 얻은 이 유튜브 조회수 수익금을 다 기부를 할 건데 3,689만 원이었죠. 반올림 했습니다. 여러분 4천만 원! 오. 아, 까치죠? 우린 이상의 홀수가 좋아. 자, 그래서 5천만 원! 아, 끄지마! 끄지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되게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또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 해서 오헬리야! 조심해 항상! 구금의 위기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우리 소방관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소방관분들을 위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그러면... 실시간 입금을 할게요. 처리 중이다. 이거 바꿀 수 없어. 동상. 동상 완료.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기부했다! 실제로 물론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그러시겠습니다만은 기부하게 된 배경 그 의미 그리고 실제로 기부하는 과정까지 막 실제로 다 보여주니까 뭐 신뢰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본인이 운영해서 얻은 이제 그 조회수에 따른 수익금이 3,6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에다가 플러스해서
본인의 돈을 합쳐서 5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중에 2천만 원은 아이들 이름으로, 지금 아까 아이들 두 명이 보였는데 아이들 이름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했고요. 나머지 3천만 원을 대한소방공제에 기부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거기에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뭘까요? 이 기부금 중에 1천만 원은 임소방장 가족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아마 그 1천만 원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유족들에게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방송에서 많이 봐서 친숙하긴 하지만 이지혜 씨가 이렇게 선행, 남몰래 선행을 하고 있었네 놀라신 분도 계신데 그 놀라우신 분을 대박 사건 더 놀라운 게요. 오늘 출연하신 안진용 기자님 오늘 직접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대박 사건. 네, 조금 전에 이지혜 씨 만나고 오는 어머나. 길인데 사실 이지혜 씨가 이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 인터뷰를 요청받았는데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왜냐면 본인이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일로 만났다가 하필 뉴스파이트에서 이거를 다룬다는 걸 알고서는 이지혜 씨가 기꺼이 본인이 왜 기부를 하게 된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소방관의 순직 소식에 이어서 본인이 좀 화제를 틈탄 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지혜 씨는 4년 전에 거리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소방관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본인이 느낀 건 소방관들이 정말 남을 위한 목숨을 걸고선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또 그 끝에는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최고의 전문직 중 하나가 소방관인데 이 소방관이 어떤 전문직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길 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오늘 이재 씨가 또 덧붙여서 한 얘기는 본인이 또 뉴스에 이렇게 다뤄지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용진 회장 다음에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기꺼이 본인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또 특유의 농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좀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더 감동인 게 늘 자신을 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신다는 게 참 또 귀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앞서 그 영상 보시면 김현진 평론가님 물론 남편분과 이렇게 단둘이서만 조용히 기부하는 것도 할 수 있었던 방법이지만 아이들, 왜냐면 저 영상을 이제 두고두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좋은 귀감, 교육 자료가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살아있는 교육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를 보게 되면은 저절로 교육이 그러네요.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재 씨는 201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군. 네. 세무사인 문재환 씨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 동반으로 나가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또 저희 MBN 현역 가왕에도 심사위원단 판정단으로도 그랬죠. 또 나오시기도 하고 돌싱글들 때 패널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셨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지혜 씨가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그 개인적인 생활 같은 것을 가감 없이 소탈하게 솔직하게 이제 공개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특히 두 딸이죠. 테리랑 엘리. 얘네들 이제 유치원 보내고 뭐 이런 거 뭐 일상적인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아 나와 다름이 없구나라는 이런 좀 공감대가 형성돼서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아이의 엄마지만 본인이 이제 시집 가서 아기 낳고 보니까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요. 예, 이제 자식을 낳아보면 왜 어른이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이제 엄마의 입장이 되고 나서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 이지혜 씨 어머니가 한 25년, 30년 넘게 보쌈집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는 다른 엄마들은 뭐 선생님 막 이러는데 왜 우리 엄마는 보쌈집?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철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지만 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나 그렇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더 자랑스러운 그렇죠. 엄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재 씨 본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긴 합니다만 밉지 않은 관종 언니라고 이렇게 칭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시면 안진용 기자님 진짜
미운 구석이 없죠. 어떤가요? 일단 미워할 수 없는 게 뉴스파이터의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특히 이지혜 씨 어머니께서 앵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 보실 줄 아세요? 역시 대박 사건입니다. 네. 말씀하셨네. 네, 이런 사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네, 이지혜 씨는요 벌써 26년 차 연예인입니다. 원래 걸그룹 가수의 일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방송인 MC에 가깝죠. 이분이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도 한 대여섯 개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간간이 저렇게 개인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눈에 많이 띄고 조금 부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지혜 씨를 응원한 이유는 정말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걸 직접 보여주니까 사람들도 인정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지혜 씨가 최근에는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탄 거죠. 어머나. 사실 평생 살면서 퍼스트 클래스를 한 번도 타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내 돈 내 산이라고 해죠. 이지혜 씨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 비행기를 탔다고 하니까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과연 퍼스트 클래스는 어떤 모습일지를 즐겨봤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 야, 이거 대박이다. 뭘 알아야지 이거 누리지. 혼자 흥정 흥분해가지고 잠 다 깼어 지금. 여러분 대박 미쳤어요. 먹을 거만 민트 이런 거 꿈쩍했죠?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나 봐요. 이거 다 가져갈게요. 개인 바예요. 오 자동이야 씨. 대박. 해비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그냥 섞어 먹는 건가? 대박이다. 대박. 근데 여러분 아 이렇게 먹다가 순간 가족 생각이 나요.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자 이렇게 저는 잘 준비를 합니다. 위에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부러워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아이고 자랑하려고 올려야 돼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앞서 내돈내산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누려라. 떠나라. 충분히 이지혜 씨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뉴스파이터 애청자시니까 나중에 뉴스파이터 꼭 한번 나와주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소식 잘 봤습니다.